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왜 안 올라오세요? 이채윤의 피망 가요 차차.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의 중순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작곡가 이채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곡가 겸 방송인 이호섭 인사드립니다. 네, 아, 날씨가 갑자기 비도 오고 네네. 살짝 쌀쌀해졌어요. 여러분들 네.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진짜 날씨가 천변만화. 네. 네, 정말 이렇게도 변하고 저렇게도 변한다고 하는데 네, 뭐 금방 해 떴다가 금방 또 비가 그냥 쏟아졌다가 네, 네. 다시 말랐다가 후덥지근하다가 또 갑자기 쌀쌀하다가 네. 네. 이런 날을 옛날에는 우리가 사인대천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사인대천님께서 네,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네. 이런 날 보통 이제 우리가 네, 비 오다가 그리고 해 뜨다가 이런 날을 우리가 이 여우가 장가가는 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우가 장가갈 때 뭐 여우가 이제 오만 기분에 따라서 날씨가 변하는. 아, 여우가 하도 변덕이 많아가지고. 네. 요렇게 네. 제주 넘고 저렇게 제주 넘고 하도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하니까 네. 네. 날씨가 오락가락 해가지고 그래서 네 여우가 장가가는 날 이렇게 옛날 우리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오락가락한데 여러분들 네. 감기나 드시지 않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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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뜻하게 네 하나 덮어 입을 거 네, 네네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한사랑님께서 자란 그 동네는 아 여우가 장가 가는 대신에 여우가 또 시집을 가는 그런 날이었답니다. 맞아요. 장가를 한 명이서 갈 수는 없으니까 네. 시집 가는 여우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말이죠. 네, KNAK5000000님께서 네. 네 기다렸다가 딱 들어왔죠. 와, 선생님들 보고 봤어. 네, 반갑습니다. 아주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딱딱 맞춰서 들어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자, 훌라님 어서 오시고요. 네, 그리고 송나래 가수님. 네, 조금 전에 미드나잇 순천 나갔는데 네, 조황조 씨하고 같이 네, 네 이렇게 아주 기가 막힌 했는데, 그런 노래를 불렀다. 노래도 좋고 부르기도 너무 잘 부르시고 뮤직비디오도 너무나 네, 섹시하게 출연하셔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네. 멋있는 노래예요. 자, 황영희님 어서 오시고요. 공양자님 반갑습니다. 베리님 반갑고 사인자체님 조금 전에 쏘셨죠. 퐁퐁. 그죠? 감사합니다. 네. 허정현님 네. 네, 그리고 그다음에 배경희님이 그다음에 KNK님 방금 말씀하셨고 네. 검은고님 어서 오세요. 네, 네. 공양자님, 황영희님, 베리님, 뭐 네. 사인여자님들 똑같이 영현님 안녕하세요. 예, 자 그리고 후아님께서 저도요. 네, 네 출첵한다고. 박태희님, 네, 오늘 부지런히 일보고 출첵합니다. 아, 오늘 일찍 오셨네. 김영현님 네.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오, 김영현님께서 50개를 퓨감 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한사랑 토건님 별풍선 30개 감사합니다. 별풍선 30개 네. 딩딩딩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우리 한사랑님은 네, 이 아이디가 탑근이죠. 아, 투근인가요? 투건, 네. 투건, 토건 뭐 이렇게 토건인가? 옛날에 뭐 탑건 같았었는데. 그러니까 일단 근이니까 푹푹. 저도 황영희님 별풍선 30개 감사합니다. 예. 황영희님도 별풍선 30개를 쏘셨습니다. 슝슝슝슝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녹수가요님께서 화요일이 제일 기다리집니다. 우리도 기다려져요.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는 게 너무 반갑거든요. 그렇습니다. 네네. 네. 아, 진짜 방송만 하면은 이제 입이 네. 퉁 펴가지고 네. 평소보다 말을 많이 하니까 너무 시원해요. 네. 전번 주 방송에서 진짜 여러분들께서 별풍선 너무 너무 많이 쏘주셔가지고 우리가 말할 듣고. 기회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쏘아주셨습니다. 네, 네. 네 말을 네, 안 해더라도 그건 또 좋아요. 손 보인다. 아 해봐. 안 돼요. 아 하면 걸릴 것 같아서 오늘은 안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시는 그 별풍선은 저희 방송 제작에 소중한 자원으로 이렇게 활용이 됩니다. 네, 네 감사드리고요. 네네. 네. 아 이제 연말 결선이 막 편집이 아주 불티나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네. 이재필 감독이 말이죠. 네. 네. 네 우리 피망가요 이 노래의 주인을 샀습니다. 연말 결선전 지금 네 편집을 네 밤을 새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아 정말 기대돼요. 지금 왜냐면은 이번에는 제1회 피망가요 네 바로 왕중왕전에 선발됐던 다섯 분의
그 노래가 슈퍼나루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우리 총 감독님께서 100개를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건 뭐야? 새로 한번 해봤어요. 뭐 이건 뭐예요? 네, 하나 봤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아 SK 2022님께서 언제쯤 보여주시나요? 이렇게 하셨는데, 네. 아 저희가 이게 아주 소중한 방송이기 때문에 그냥만 보여드릴 수 없고, 네, 아 토종 비결을 보고 손 없는 키리를 간택해서 그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빨리 보고 싶은 마음 이해하시나, 네, 네. 대충해서 내보내기보다는 네, 꼼꼼하게 편집을 다 거쳐가지고 예. 여러분들께 네 발표를 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밤을 새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녹수가요님께서 네. 신곡 발표하신 분들 노래 어디서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 네 사실 우리 녹수가요님께서 네. 여기에 작사가로 지금 참여를 하고 계시거든요. 아 그러십니까? 그럼 네. 당연히 이렇게 빨리 듣고 싶어서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앉아 계셔도 그게 그냥 막 엉덩이가 들썩들썩 하실 것 같아요. 정말 제 1의 피망가요 이 노래의 주인을 찾습니다. 이어서 선발되신 다섯 분의 노래가 과연 신곡으로 어떻게 탄생되는지,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가수라는 이름으로 변신을 해서 새롭게 서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에 네. 정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저도 막 그 멜로디가 입에 네. 맴도는데 그걸 자꾸. 지금 이 방송 앞에서 할 수가 없어가지고 네. 지금 너무 답답해요. 그렇습니다. 네. 자꾸 그게 네 중독성이 있는지 자꾸 네 입에서 뱅뱅 돌아요 그 멜로디가. 그렇습니다. 멜론 네. 그런데 지금 언급을 할 수 없어요. 서울 검은고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100개를 퓅퓅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퓅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지금 우리가 참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네. 네, 아직 이게 청기를 누설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입을 닫으려 그러니까 복장이 차 죽겠습니다. 아, 답답해. 답답해요. 답답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데. 네. 스크이공이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오~ 네, 스크이예수님 별풍선 50개 너무 감사드립니다. 퓨퓨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네. 그 가끔 영화에 보면은 네. 결국 못 참고 말한 사람도 있잖아. 아 그렇죠. 거. 예. 그 사람들 심정이 살짝 이해는 가. 그렇죠. 오죽 그냥 근질. 그래도 우리가 워워 참아야 합니다. 네. 참아야 하는 일 하네. 여현미님 어서 오시고 네 그리고 배경이님 반갑습니다. 안경이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훌라님 오늘도 풍선 대박이다. 그렇습니다. 류원숙님 베리님 반갑습니다 하셨는데 여기 들어오신 분끼리 서로 인사를 나누고 만나. 반갑습니다. 네. 아니 저기 SKS님께서 우리를 살살 유혹을 하고 계십니다. 어떡해요? 그 SK202님께서 어디 여기 있잖아요. 아 그냥 시원하지게 말씀을 하시지 하시는데 안 돼. 우리 절대 거짓 못합니다. 참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입을 다물고 참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장사인데 오늘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네. 혹시 오늘 방송에 내보낼 수 있는지 네. 그랬더니 기다리네. 별표 진솔님 별풍선 30개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진솔님 별풍선 또 30개 감사합니다. 평평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베리님 맞습니다. 안 되지요. 네. 아직은 안 되지요. 네. 서울 금문고님께서 복장 입으세요. 우리도 복장 터집니다 지금. 네. 그리고 SK님께서 잉냥 그건 공개하지. 그러니까. 예, 예. 네. 그렇죠. 송마래님 진짜 궁금. 박진희님 오늘 채팅방 너무 아름다워요. 다운 대화가 보기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 진짜 빨리 해드리고 싶은데 정말 네. 죄송합니다. 하지만 네 기다리신 네. 만큼 후회 없는 내 네, 퀄리티로 방송이 네. 뽑혔으니까 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네. 자, 오늘 준비된 메뉴 네, 네 노래 성형, 네 노래 교정 코너와 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같이 연기를 펼쳐보는 가요 드라마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노래 자랑입니다. 여러분들의 노래를 시원하게 뽐내는 이 노래의 주인을 찾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상품이 네, 연말 결선까지 올라가게 되면 1위에서 5위에 1위에서 3위는 이효석 작곡가의 곡, 4위에서 5위는 이천 작곡가의 곡을 선물로 무료로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진솔님 지금 서서히 네, 이분이 지금 청기를 점점 누수를 하고 계십니다. 네, 진솔님께 네. 일단 경고 한 방 날리겠습니다. 네, 경고 한 방. 자, 오늘 과연 네, 이 노래 성형, 노래 성형은 어떤 분이 네, 나오실지. 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아, 이게 피망가요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잘 계셨어요. 반갑습니다. 아유, 네, 반갑습니다. 네네. 지금은 어디 네. 사시는 누구신지 한번 시청자분들에게 네. 네, 소개를 한번 해주세요. 네. 네네. 네,
서울 성북구 종암동이에요. 종암동에. 네, 박형숙입니다. 박형숙님. 자, 종암동에서 사신 지 오래되시나요? 아, 한 15년 살았어요. 아이고, 그러면은 뭐, 종암동 하면은 이제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일단 환히 알고 계시겠네요. 예, 네, 금산이에요. 오, 그래요. 그 앞에 거기 주민자치센터 앞에 거기 그저께 제가 다녀왔는데 전봇대 앞에 하얀 강아지가 한 마리 앉아 있었는데 지금도 그 앉아 있는지 모르겠네. 아, 주민센터 앞에 전봇대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아, 어젯밤에 옮겼나 보다. 그러게요. 네. 띵, 갑자기 쨍그랑 소리가 납니다. 형숙 씨 나빠. 저는 진짜 아시는 줄 알았어요. 아니, 네. 형숙 씨 나빠 정말 그럴 때는 제가 전부터 있었어요. 아. 이렇게 해 줘야지. 받아쳐 주셔야죠. 네. 저는 또 오래 살을 빠삭하다고 그랬는데 또 제가 모르면은 안 될 것 같아서 또 정직하게 또 말씀드렸어요. 그래. 원래 박 씨 집안이 원래 거짓말을 못 하는 게 단점입니다. 그죠? 아, 네. 그래요. 아, 진짜 잘 못해요. 네, 진짜 그래. 예. 이제 15년 만에 종암동도 이제는 많이 모습이 변했을 것 같아요. 예전에 그때 이사 올 때 하고 지금하고 뭐가 그렇게 많이 달라졌을까요? 아파트가 많이 생겼어요. 오호. 결론적으로는 이제 땅값이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네, 그죠? 네, 그런 편이에요. 오, 그렇군요. 네. 자, 우리 박형숙 씨는 원래 아파트 생활을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뭐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렇게 조금 낮은 데 사는 것을 좋아하시래요? 낮은 것을 좋아해요. 아, 왜? 왜요? 네. 땅이랑 가까우면 왠지 기운을 좀 받는 것 같아서요. 그렇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게 땅을 밟고 흙을 밟고 다녀야 그래서 지 기를 이게 받아가지고 거기 참 건강하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선생님이 이 말씀 하신 이유는 높은 곳을 갈수록 점점 긴장을 하시고 고소의 공포를 느끼시기 때문에 철저하게 지금 말씀을 동의하시는 거죠. 저는 고소 공포증이 있어가지고 10층 이상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구름이 지나가는데 그 구름이 그냥 저희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켜요. 신선이시네요. 진짜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제가 저기 외국에 방송을 갔었다가 그 우즈베키스탄에 거기 보면은 이제 천산산맥이 있잖아요. 천산산맥. 거기 이제 침블락이라고 하는 그런 산이 있는데 거기에 1500m 그리고 또 2500m 뭐 이렇게 올라가는데 거기 이제 리프트를 타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네. 밑에서 보니까 지금 뭐 나지막하고 재밌을 것 같아서 일단 탔어. 그런데 세상에 그게 쭉 올라가다 보니까 밑에 갑자기 협곡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그랜드 캐니언 있잖아요. 몇백 미터가 막 깎아지른 듯이 하니까 너무너무 죽겠는 거라. 그래서 아이고 내가 차라리 이 돈 내고 왜 이 고생을 하나 하고 다시는 높은 데 안 올라오리라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셨어요? 우리 박형숙 씨는 높은 데 잘 올라다니세요? 저 좀 무서워해요. 역시 마음 높은 것을. 그래서 낮은 곳을. 그렇죠.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오늘 근데 좀 특이하단 말이에요. 오늘 뭐 배우고 싶어 하시는 노래가 이런 오늘 대화랑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노래 준비하셨죠?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요.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네. 이 노래를 배우고 싶어 하시는 이유는 어떻게 되시는지? 조금 좀 경쾌하기도 하고요. 네네. 그 내용을 알고 보면 또 조금 약간 차분한 것도 있는데 리듬은 좀 경쾌한 것 같았어요. 아, 일단 리듬이 경쾌해서 해주고. 좋다. 아,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 노래를 이제 일단 한번 우리가 보겠는데 키를 혹시 어떤 키로 하시는지 아십니까? 네, 제가 C샵 마이너로 하면 될 것 같아요. C샵 마이너. 예. 그래요? 네. 자, 그러면은 한번 노래를 일단 한번 불러볼게요. C샵 마이너, C샵 마이너, C샵 마이너 좋습니다. 터벅터벅 그 그럼으로 요 정도로 시작 터벅 시작
터벅터벅 들걸음으로 어느 세월에 내게 오나요? 네. 저 푸른 하늘 새들처럼 날개를 달고 와야죠. 네, 요 정도 좀 높이 하면 어떨까요? 네. 됐죠, 그죠? 괜찮으신가요? 네네. 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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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죄송해요. 한 번만 더. 괜찮아요. 네. 이게 반주가 네, 죄송합니다. 반주는 우리가 방송으로만 내보내고 우리 박형숙 씨에게는 반주 안 들리니까 그냥 끝까지 하십시오. 네네. 네. 네네. 큰 걸음으로 어느 세월에 내게 오나요? 저 푸른 하늘 새들처럼 날개를 달고 와야죠. 이리저리 돌아보면서 어느 천년에 내게 오나요? 저 늦기 전에 돌아와요. 빨리 빨리 오세요. 사랑아, 멀어진 나의 사랑아, 내니 마 보고 싶은 나의 사랑아, 어서야 내가 내가 간다. 그리운 내님 곁으로 늦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세상 말고 엘리베이터.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노래하시면서 느낌 어떻습니까? 느낌요? 네네. 그냥 예, 그 반주가 없으니까요. 네네. 이렇게 박자가 예, 좀 긴가민가 좀 그랬어요. 그렇죠. 네. 거기다가 뭐 이게 사는 게 영 사는 것 같지 않다는 그런 기분도 들죠. 조금 긴장도 되고요. 예. 맞아요. 네. 자 우선은 여기서 요걸 이제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잠깐만. 네. 자. 터벅터벅 할 때 여기 터벅터벅이 이제 두 개가 연속이 되잖아요. 네. 네, 이럴 때는 뭐냐면 터벅 요거를 하나, 그다음에 다시 두 번째 터벅을 또 하나 분리를 시켜야 됩니다. 터벅터벅 이게 좋은지 터벅터벅 요게 좋은지 어느 게 좋아요? 아, 두 번째가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터벅 하나 주고 터벅 할 때 두 번째 터자에다가 터벅 할 때를 강하게 여기 명치 한번 손을 대볼까요? 네 명치 네 고기를 터벅 밖으로 밀면서 시작 터벅 그렇지 좀 더 크게 터벅 네. 이렇게 해 시작 네네 터벅터벅 그렇죠 아니 거기는 꺾지 말고 그냥 터벅터벅 네 바로 가겠습니다 시작 터벅터벅 네 그 다음에 그 걸음으로 한데 그 걸음으로 발음을 정확하게 그 걸음으로 시작 그 걸음으로 무슨 걸음으로? 그 걸음으로 그렇습니다 그 걸음으로 터벅터벅 그 걸음으로 시작 터벅터벅 그 걸음으로 그렇지 어느 세월에 그렇지 내게 오나요 자 요럴 때 할 때는 뭐냐면요 한꺼번에 가면 내게 오나요 이게 좋은지 내게 오나요 이게 좋은지 어느 게 더 좋아요
앞에 게 조금 난 것 같은데. 그 어느 동네가 그래요? 그, 아, 참 종암동이라 그랬나? 네. 아, 내게 오나이. 예. 네. 두 번째. 예. 그렇죠. 백영희님께서 예. 지금 두 번째가 좋은데요. 이렇게 네. 나오시는데, 자 이게 뭐냐면, 아, 네, 내게 오나요. 이렇게 줄줄줄 엮어서 가게 되면은 이걸 두고 왜 그러냐는 우리 네. 그 고기 잡아가지고 막 새끼줄에다가 꿰듯이 꿰듯이 이렇게 근데 강약이 안 느껴지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아. 네. 그러니까 강약을 주기 위해서 음절을 네. 두 개 단위로 네게 네. 그다음에 네. 오나 네. 그다음에 요 이렇게 표현하시게 말 네게 네. 오나요 네게 오나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아이고 그렇죠. 이분이 금방 알아듣네 그, 그 방식으로 이어서 부르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네. 노래는 항상 이와 같이 네. 음절을 이렇게 나눠서 부르게 됩니다 네. 그냥 네게 오나요 아. 줄줄 엮어 가면 안 돼요 네게 오나요 네. 네게 오나요 옳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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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다음에 저 푸른 시작 저 푸른 하늘 네, 네. 자, 저 푸른 할 때 내게 오나요 요 하고 저 푸른 하늘 새들처럼 시작 저 푸른 하늘 새들처럼 그렇지 날개를 시작 날개를 그 다음에 날개를 어디 뭐 팔아먹습니까? 달고 와야죠. 그렇지. 오오오오 잘하셨는데. 이제 지금은 뭘 했냐면은 네 뭘 했어요? 날개를 해놔놓고 달고 두 개, 네. 와이야 두 개, 네. 저 분리를 시켰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이렇게 노래가 좋아지는 아, 겁니다. 네. 날개를 네. 달고 와야죠. 셋 넷. 날개를 달고 와야죠. 오, 아, 좋았어, 좋았어. 네. 자, 이리저리 시작. 이리저리 헤이. 돌아보면서. 요것도 돌아보면서. 돌아 예. 보면. 서 예. 두 개 두 개. 네. 돌아보면서. 그렇죠. 예. 돌아보면서 시작. 돌아보면서 그렇지 그렇죠. 어느 천년 어느 천년에 그렇지 그렇죠. 내게 오나요 그렇죠 그렇죠 내게 오나요 오나요 네. 내게 오나요 예. 어느 천년에 내게 오나요 시작 어느 천년에 내게 오나요 그렇지 더 늦기 전에 시작 더 늦기 전에 돌아와요 자 그럼 여기서 그다음이요? 제가 긴급 네. 퀴즈 돌발 퀴즈 자 박형숙씨 뭘까요 네 예, 돌아와요 여기서 그러면 어디를 그럼 분리를 시켜야 될까요 돌 아 아니면 와 아니면 와 네. 어디서 분리를 돌아와 그렇지 그렇지 정확하게 맞추셨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와요 네. 하고 와요를 강하게 하는 겁니다 돌아와요 네. 시작 돌아와요 가 좋다 오, 네. 네 빨리 시작 빨리 오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두 개씩 분리를 하니까 네. 노래가 딱딱 이제 리듬이 나오죠 네. 자 그 다음에 사랑아 올라갈 네. 때는 이제 후렴이니까 어디에 힘을 줘야 되게요 네. 어디에 힘을 줘야 되게 사랑이 사자에 그렇지 자 사랑아 셋 넷 사랑아 좋아요 멀어진 멀어진 나의 사랑아 예, 천재 났다 천재 났어 이제 바로 천재 바로 났어. 바로 하시네 아, 그렇지 하나를 알려드리니까 열을 차고 나가네 자, 그래. 네. 아 감사합니다 멀어진 네. 나의 사랑아 그 다음에 내니마 내니마 그렇지 보고픈 네. 보고픈 나의 사랑아 천재 났다 좋다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천재 났습니다. 박형숙 만세! 박형숙 만세! 세 번 하시다 가는데. 그러니까 이게 오늘 무슨 3일째냐 이거. 사물로 가버리시겠어요. 자, 아 너무 잘하니까. 아, 네. 아 좋습니다. 네. 네네, 감사합니다. 보고픈 네. 나의 사랑아 하고 앉아. 어허야 시작. 어허야. 아 이것도 잘했어요. 내가 간다. 잠깐만 조금 있다가 조금 있다 가시고. 네. 어허야. 어허야. 아 그렇지 그렇지 지금 바꾼 겁니다. 허에다가 뭘 네. 붙였어요 지금 허에다가. 허에다가요? 어. 탱글탱글하게. 탱글탱글하게. 허예요? 아니면 어예에서? 지금 갑자기 실망을 하네. 이분이 지금 자기가 해놨고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는 몰라 지금. 아, 그래도 맞아. 하긴 한 게 어디예요. 네. 네. 그렇지. 하셨어요. 자, 허에다가 호흡을 실었잖아요. 호흡을. 네. 그래서 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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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했거든요. 고기 맛이 좋습니다. 그죠? 네. 허야 네. 시작. 어허야 야 끝이 떨어지게 아 야 떨어지게 예 폴링입니다 폴링 어허야 아니 그렇게 부르고 있으면 힘이 들잖아 허야 야 떨어지게 아, 허야 그렇지 그렇지 그렇죠 가만있어 봐 네. 박형숙 씨 네. 이렇게 떨어뜨리는 것을 이름을 네. 창법이 무슨 창법이라고 조금 전에 잊어먹었죠 아... 폴 아니 제가 기다만 못 들었어요. 아, 네. 폴링 폴링 폴 폴립 아 네. 폴립이 아니고 폴립이 아니고 폴립 네. 폴립 아 폴링 네. 폴링 폴링 아 폴링 링 링 링 링 아 링요? 아 폴링 폴링 예 그렇죠. 예. F A 네. L L I N G 해서 그렇습니다. Falling. Falling. 네, falling. 예. 네. 오, 발음 좋네. 야, 종암동에 네 영어 되시는 분이 잘 많네. 네. 근처에 영어 유치원이 많은가 봐요. 글쎄. 네. 혹시 영어 유치원 선생님 아니신가요? 아니에요. 그래, 자. 영어에는 관심 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아, 하긴 네. 그래요. 저도 참 혀가 잘 안 굴러가지고. 네. 어, 허야, 야, 폴링. 자, 시작. 야. 야라니. 허야. 허야. 아니, 네. 보세요. 아무리 우리가 친하지만 야라니. 네, 노래 교정을 아. 네, 빌미로 네, 한 번씩 반말도 해보고 아, 저, 좋은 아. 방송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야, 제가 아. 살다가 저한테 야라고 하는 분 오늘 처음 만나네. 강정 만나셨네. 아니요, 저,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 이게 타이밍이 그래서 그렇지 진실은 아니에요. 하긴 그렇죠. 네, 네. 우리 박형숙 씨, 네. 아, 박형숙 씨처럼 이렇게 뼈대가 반듯한 집안에서 설마 저한테 야라고 하려고. 야. 야. 그러니까. 저 노래 연습 중이에요. 아, 야. 지금 나한테 하는 소리입니까? 아, 저 노래 부르는 거였는데.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분이 정말 아니 네, 네. 우리 이채원 선생이 아, 박형숙 씨 하는 걸 그대로 흉내내고 있습니다. 지금 저를 살살살 놀려먹고 있어요. 아, 볼링 네. 연습 볼링이 요즘 잘 안 돼가지고 야 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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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네요 이게. 네. 자 그래서 네 어허야 내가 간다 시작. 어허야 내가 간다. 오케이 여기서 이제 잘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죠? 네. 저기 첫 번째 띵 어 뭐요? 리듬이잖아요, 그죠? 저도 모르겠는데 띵 아 네 띵 띵땅땅땅 띵땅땅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가야금을 이렇게 연주할 때 띵 따당땅땅 따당땅땅 따당땅 이게 리듬이 이 바운스가 있어야 돼요. 네네. 내가 이렇게 돼야 되지. 내가 무거워요. 아. 질질질 끌려가는 네. 느낌이잖아요. 아, 네네. 사뿐사뿐 나르게. 아. 내가 간다. 그러면 내가 짧아져야 돼. 간다. 내가 간다. 그렇죠. 네. 배를 탕탕 쳐야 돼. 네. 이 명치를 허허허허허 시작. 내가 간다. 아니 내가 길면 안 돼요. 내가 간다. 그러면 가든지 말든지 뭐 그 지 사정이고. 내가 네, 그렇죠. 지금 이채원 선생님 하는 거 보세요. 시작. 이채원. 내가 간. 아니 짧게. 내가 길면 안 돼. 내가 하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짧아야 돼요. 네. 아 네. 아. 내가 이렇게 되기. 짧게. 내가 간다. 그렇죠. 이 느낌이죠. 그렇지, 바로 이 느낌이야. 오케이. 네. 네. 야, 역시 이게 박씨 집안이 뼈대가 있네. 그렇습니다. 너무 명특하시네요. 네, 지금 5초 지났지.
5초 지나고 난 뒤에 또 언제 할 줄 알아야 돼. 자, 이렇게 자, 내가 맞아요. 시작. 네. 내가 간다. 또 꼬리가 길어진다. 살짝 길어지셨는데 내 자가. 꼬리가 길어져 내 자가. 다시. 네. 네, 더 짧게 해. 예. 시작. 내가 간다. 그것도 길어요. 네. 아, 그래요? 네. 내가 아니, 꼬리를 사정없이 잘라야 돼. 내가 잘라야 돼. 내 자에 단전 붙여줘. 네. 뚱. 네. 시작. 내가 간다. 그렇죠. 그렇게. 그 오케이. 네. 네, 그 다음에 그리운 내님 곁으로 그리운 내님 곁으로 시작. 그리운 내님 곁으로 그렇습니다. 늦기 전에 헤이 더 늦기 전에 헤이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그렇습니다. 엘리베이터 부르실 때 귀교 좋습니다. 오, 여기는 이제 풀어줘야 되겠죠. 네. 앞에는 이제 뭐냐면은 네 늦기 네. 전에 더 늦기 전에 여기 이제 리듬 위주로 갔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네. 풀어주면서 감정 위주로 갑니다. 쿵쿵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이렇게 감정으로 시작. 네. 계단 말. 네 맞아요. 계단 말고 말고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그렇습니다. 이야 오늘 학습 성취도가 그러니까 이게 교정을 하는 순간 노래가 이렇게 싹 180도로 바뀌는데 네네. 그거를 너무 그 1초 네. 만에 바로 따라해 주시고 그렇죠. 나중에는 저희가 말 안 하고 싹 기다려봤는데 혼자서 적용을 하셔가지고 네네. 네. 가르칠 게 없는데 100을 배우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 안경이님을 비롯해서 그리고 UJS님 네 그리고 박진희님 전부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영동님이 네 또 별풍선을 100개를 주셨습니다. 퓨퓨 쏘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이야. 네, 좋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자 아무래도 이제 우리 네. 박형숙 씨께서 네 이 학습 성취도가 네. 뛰어난 걸 보니까 이,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막 네. 풍선도 쏘시고 그리고 칭찬이 지금 막 늘부러졌어요, 그죠? 네. 아 연아팔팔리님 네. 어서 오십시오. 황영희님 저는 나서르는데 반겨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셨는데 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다 식구 같아요. 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주 오시고요. 네. 네. 자, 그리고 1204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수술 교정은 모든 것의 시작이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노래가 네. 너무 좋아지셨고 원래부터 네. 기술이 계셨네요.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이렇게 해보세요 하니까 다 따라하시는 거 보니까 네. 네. 진솔님께서는 여기다가 한 수를 더 뜨십니다. 계단 말고 아예 날라갔어요. 네. 아. 노래가 네, 하나의 네. 뜻이 가볍 예. 네, 간뜻하게 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여현미님께서 네, 성형 진짜 완벽하세요. 네. 이렇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노래 정말 잘 들었어요. 즐거운 네. 시간이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요 실력으로 이제 또 이 네. 노래 주인을 찾습니다. 노래 자랑도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네. 고생하셨습니다. 아, 예. 정말 네. 재밌었습니다. 오늘 박형숙 씨 덕분에 오늘 많이 웃었어요. 그렇습니다. 야! 하는 바람에. 야! 이게 이제 고개를 폴링을 할 때 이렇게 돌리는 게 좋네. 야! 아, 그렇죠. 아, 원래 이제 그렇게 돌리면은 훨씬 야! 야! 아버지한테 무슨 소리냐 나 지금. 전 연습하는 중인데 요새 폴링 잘 안 돼 가지고 좀 야, 야, 야. 자, 다음 코너. 나 원참 이 폴링을 없애든지 해야지. 폴링 없으면 딴 걸로 해야지. 네. 참나. 사랑 내 사랑이야. 네. 그래도 못 쳐다봐. 참 이래 네. 당하나 저래 당하나 마찬가지네. 야라만 끝나면 되죠. 아 그래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냥. 네. 아,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여러분의 또 연기 실력을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또 돋보이는 네.
연기 실력을 돋보이게 만드는 가요 드라마. 드라마. 네, 이미랑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현우 네. 박사님. 어, 감사합니다. 어디서 전화 주신 어떤 분이신가요? 어, 인천에서 사는 여현미입니다. 여현미님. 하하, 반갑습니다. 네, 채팅창에도 네. 항상 네, 달고 주시고 너무 감사하신 분이신데. 예, 우리 네. 정말 열성 시청자신데, 그죠? 그렇습니다. 예, 교수님도 반갑습니다. 네, 그렇어요. 저는 안 찾으시길래 네. 제가 좀 네, 서운했어요. 아, 그래요, 그래요. 네. 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드라마를 꾸밀 내용이 네, 그 유명한 달 타령 네, 이 노래 알죠 우리 타령 네, 달아 달아 김부자님이 부르신 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노을든다라 바로 이 노래거든요. 네, 그렇죠. 네. 자, 네. 좋아요. 네, 이 노래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예, 그걸 꾸미게 되겠는데 여기에 우리 여현미님이 지금 아주 이쁜 아가씨. 누구 여기죠? 구슬이 여기. 어, 구슬랑자 역으로 지금 나오게 됩니다. 자, 과연 어떤 드라마인지 지금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망가요. 아, 소리가 왜 갑자기 안 나요? 드라마. 자, 잠깐만요. 예미님 조금 계셔요. 네, 다시 네. 출발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인트로 네. 하고 네, 바로 드릴게요. 네. 네. 피망가요 가요 드라마 초승달이 살며시 물레방앗간 지붕에 내려앉은 밤 달의 총각은 연신 박사고기를 바라보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아 이거 오실 때가 됐는데 아이고 왜 이리 늦다? 그때 달빛 아래 한 마리 나비인 양 갑사댕기를 나부끼며 다가오는 규수가 있었던 그디였던 그디였던 그디였으니 천하에 마음씨 좋고 인물 좋기로 소문난 구슬아기였다. 바련님! 바련님! 어디 계세요? 구슬아기씨! 여기요! 아휴... 전 또 무슨 일이 있는 줄 알고. 어, 미안합니다, 다리님. 아버님이 눈을 피해 나오느라 그만. 아, 아니요.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 어, 저 이것을 간직하시어요. 아, 아니, 이것 부적이 아니요. 네, 어떤 용하다는 스님께서 부탁해서 구한 것이옵니다. 부처님의 법력으로 세상에 꼬이고 헝클어진 만사를 풀어준다 하니 바리님이 꼭 간직하고 계시면 뭐잖아 꼭 좋은 일이 있을 것이옵니다. 고맙소. 그치만 이제 역적으로 몰려 멸문지하를 겪고 있는 우리 집안의 부적이 다리님, 희망을 가지셔요. 제가 있잖아요. 고맙소, 구슬랑자. 어, 다리님. 다음 달에도 초승달이 떠오르는 그몸쯤에 만나기로 언약했던 달에는 무슨 일인지 구슬아기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노심초사하고 있던 구슬아기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성갈이 날아들었다. 달의 총각이 몹쓸 열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것이었다. 피나이다 피나이다 1월 성신께 피나이다 역주들의 무함으로 오히려 역적으로 몰려 쫓기다가 이젠 열병까지 얻어 사경을 헤매는 달의님을 구해주시길 피나이다 피나이다 피나이다
구슬아, 내 어찌 치성을 올리다가 이렇게 잠이 들고 말았는고? 신령님. 네 뜻이 가상하여 내 해법을 줄 터이니 오는 한가위 날에 이른 아침에 깨끗이 목욕 재개를 하고 종일 기도를 하되 저녁에 동네 정명산에서 달집과 별집을 지어놓고 이를 성신께 정성껏 소원을 말하여라. 네, 신령님. 그리하여 별집과 달집을 태우며 너의 치마폭에 검은 콩을 한 줌 쌓아놓았다가 불길이 자작해지면 거기에 콩을 넣어 익혀서 달에게 먹이도록 하여라. 그러면 열병은 물론이거니와 달에게 씌워진 영모의 저주도 곧 풀릴 것이니라. 자, 그럼 나 간다. 굿바이. 슝. 신령님. 헉, 헉. 이건 꿈? 필시 예사로운 꿈이 아니야. 한가위 날이라. 신령님의 말씀대로 한가위 날에 콩을 익혀 치마폭에 감싸고 온 구슬 아기가 남의 눈을 피해 달의 총각집을 찾아왔다. 달애님, 자 이걸 드셔요. 고맙소. 하지만 여기까지 찾아오다니. 누구에게 발각되면 어쩌려고요. 달애님의 생명이 총각에 달렸는데 누가 보면 어떻사옵니까? 어서 드시어요. 참으로 신통한 일이었다. 구운 콩을 씹어서 삼키는 순간 달의 총각은 얼굴빛이 화사하게 변하며 열이 쑥 내리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구슬아기의 집에서는 뭐라고? 구슬이 이것이 그 역적 빈가집에 찾아갔다고? 아니 이것이 이럴 수가. 여봐라. 예, 청봉어른. 당장 역적 빈가집으로 가서 구슬이 인연을 끌고 오도록 하라. 이때 급한 말 발굽 소리가 들렸다. 파발이 급한 목소리를 내지르면서 지나갔다. 어명이요! 어명이요! 역도들의 모함으로 역적으로 몰렸던 김항로 홍문관 부재학을 다시 복직하라는 어명이요! 어잉? 김가가 역적 혐의가 풀렸다고? 어이, 거기다가 홍문관 부재학으로 복직? 그렇다면 잘하면 우리 구슬이가 그 집의 며느리로? 어? 여봐라! 예, 천붕어른! 어서 가서 구슬이를 꽃가마로 잘 모셔오도록 해라! 예, 좀 전엔 잡아오시더라 더니 이젠 모셔오라고 부슈? 야, 잡아오든 뭐 모셔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냐? 아이, 이거 참 헷갈려서 샘내는 원. 뭘 그렇게 궁신거리고 있어? 빨리 내 경까지 못하겠느냐? 예이. 지금까지 출연 달의 이채운, 구슬랑자 여현미, 신령 역졸 참봉의 이호섭이었습니다. 예로부터 한가위 달집과 별집을 태우며 무병장수를 빌고 콩을 구워 먹으며 소원을 빌면 모든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니 여러분, 다음 한가위에는 여러분의 소원이 둥근 달만큼이나 크게 이루어지길 빌면서 뛰어보내는 노래, 신선지 작사 오영은 작곡 김부자의 노래 달타령.
놀든다라 이 태백이 놀든다라 정월에 뜨는 저 달은 새 희망을 주는 달 2월에 뜨는 저 달은 동동주를 먹는 달 3월에 밝은 달아 이 태백이 놀던 달아 5월에 뜨는 저 달은 단오 그네 뛰는 달 6월에 뜨는 저 달은 유도 밀동 밝는 달 7월에 나는 달 8월에 뜨는 저 달은 강강술래 뛰는 달 달아달아 아 밝은 달아 이 태백이 놀던 달아 9월에 뜨는 저 달은 풍녀 한가를 부르는 달 10월에 뜨는 저 달은 풍지를 바르는 달 11월에 뜨는 달은 동지 팥죽을 먹는 달 12월에 뜨는 달은 님 그리워 뜨는 달 님 그리워 뜨는 달 님 이렇게 신나고 왜 이렇게 잘 넘어가고 네. 왜 이렇게 호흡이 길고 와 장난 아닙니다. 예, 참 네. 정말 네, 이 노래 성격적이죠. 네. 야 오늘 우리 여혐 어허 네 어허 뭐 말씀을 드리고 네, 네 여혐이님 또 바로 인터뷰 해볼게요. 자 네. 여혐미님께서 연기를 아이크의 미미랑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자 백영희님이 네. 나 부르시는 도중에 네. 네, 100개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평평 감사합니다. 박부장님과 교수님이 잘하셔서 그렇겠죠. 예. 아, 세 분 다 연기 장난 아니라고 윤수님 별풍선 50개 많아요. 감사합니다. 와 UJS님도 별풍선을 또 100 개를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전님께서 100개 그리고 이미랑님께서 10개를 소리 질러내 주셨고 네. 나연아님 또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예, 별풍선 30개 나연아님 별풍선 30개 감사합니다. 류은숙님 별풍선 50개 감사드립니다. 평평 김근달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안정희님 별풍선 또 50개를 감사드립니다. 록소연님도 별풍선 50개 이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 감사 감사합니다. 선샤인 연동님도 연동님 별풍선 30개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은희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네, 별풍선 또 30개 감사드립니다. 뿅뿅 네, 여현미님 죄송합니다. 잠시만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둥근달님께서 네, 별풍선 100개를 쏴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이성숙님 별풍선 30개 감사드립니다. 땡큐 땡큐. 김은희님도 별풍선 50개 뿅뿅 감사드립니다. 네. 베리님 100개를 쏴 주셨습니다. 땡큐 땡큐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SKS님 별풍선 50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금은고님께서 말씀하셨다시 풍선 난리 났습니다. 네. 자, 그나저나 이 명연기를 펼치신 우리 여현미님. 네. 네. 우리가 별풍선 소개하느라고 지금 혼자 지금 잠드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잠 아직 안 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야, 오늘 네. 여기 우리 채팅창에서 세 분 연기 오늘 정말
압권이다. 그렇다. 네, 그 제 저도 아까 전기하면서 봤잖아요. 네네. 그런데 세 분 연기가 너무 장난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와, 지금 여혜미님께서 끝나고 아니 두 분 연기 잘하셔서 그렇죠 하시는데 네. 여혜미님 아주 연기가 진짜 물이 오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완전 구슬 아기의 딱 그 캐릭터가 그대로 나오네요. 이런 사극을 진짜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 여혜미님께서 네 여혜미님께서 우리 그 아가씨 시절 때 네 저런 감성을 좀 가지셨나 봐요. 예, 좀 그런 감성보다 좀 글을 쓰는 걸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아, 예, 시를 좋아하는. 예. 오호. 시도 좋아하고 노래도 좋아했어요. 그렇지. 오. 자, 이 기분 담아서 시 한 편. 네. 네 혹시 짧게. 써놓으신거나 좋고 아니면은 이미 발표되어 있는 다른 시인들의 그 작품이라도 혹시 외우고 계시는 거? 저기. 네. 갑자기 시키니까. 좋아했던 그 시 뭐 없어요? 좋아했던 시요? 네. 뭐 예, 많은데 네. 저기 지금 머리가 하얘졌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막 하도 못해서 즐겨 부르는 노래 가사라도. 그래요. 자 오늘 연기하면서 달아. 아 좋습니다 네. 오늘. 근데 사실 우리 그 네. 정월 대보름 날 별집 달집 지어 보셨죠? 예, 정월 대보름이 제 생일이에요. 어? 오, 진짜요? 진짜? 네. 네. 우와, 네네. 그것도 희한한 또 인연이네요. 엄청 네 기가 좋은 날 태어나셨어요. 네. 네. 예, 그래서 예. 그래서 항상 오곡밥 같은 것도 엄마가 챙겨주시고 네, 예, 진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달 타령을 위해서 태어나신 분이구만. 그렇습니다. 예. 자 사실은 우리가 이제 정월 대보름 날에 별집도 지어놓고 옛날에는 달집도 크게 지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불을 태우면서 소원도 빌고 그죠? 예. 예. 그 별집 달집 태우면서 우리 여현미님은 어떤 소원 그때 비신 기억이 있으세요? 뭐 저는 낭중이 좀 커서 저기 훌륭한 사람 좀 되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와... 그냥 지금 평범한 사람인 것 같아요. 아니 평범하다면 여기 나와서 그렇죠. 연기 못하죠. 연기 못하죠. 네. 일반인들은 뭐 그냥 어색해가지고 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네. 자 우리 채팅창에 나와 계시는 여러분들 저기 저 별집 달집 네 태우면서 그때 빌었던 소원 한번 좀 올려놔 주시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소원들이 굉장히 네, 많을 건데 그죠? 네. 네. 그래요. 예, 자,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명연기 펼쳐주신 우리 여현미님 박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히 계세요. 아이고. 예.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네 방송으로 말씀드려요. 자, 우리 안녕히 네. 계시겠습니다. 네. 박진희님께서 리듬이 흥겨워서 모임 끝자락에 많이 불리는 이 노래. 네. 달타령 그죠? 네. 네. 참 많이 합창 많이 하거든요. 아, 근데 신나네요, 되게. 그래요. 오케이 오케이님 1920님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대경님은 가족들의 네. 건강을 기원하시겠다. 별집 하시고요. 태우고 달집 태우면서 가족들 건강을 기원을 많이 했다고요. 근데 오늘 우리 여기 나오신 분들 보니까 연동님은 할머니 건강 거니까. 소원을 빌었다. 아유 참 효녀났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별집 달집 네 태워 보신 분들이 별로 없으신가봐. 별집 달집만 몇 번 얘기하시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뭘 올라와야 네. 되는데 안 올라오니까. 아 별집 달집은 그 태울 시기면은 예. 그 조금 더 할머니 시대 아닐까요? 아니에요. 이거 70년대까지 이런 풍습이 있었는데 네. 아 그래요 뭐 별로 기억이 태워 보셨어요? 저는 태워 봤죠. 네, UJS님께서는 네 가족 건강 기원을 했다고 하고시고 이미랑님께서는 불깡통 네 그러니까 지금 깡통에다가 네 불로 물 넣어다 빙빙 돌리면서 하던 그런 네, 네 그 달집에서 이제 타고 남은 그런 이 불을 깡통에 넣어서 돌리기. 대부분 보니까 건강을 네, 네. 빚이네요. 오케이 오케이 님께서는 해보시긴 하셨는데 뭘 했는지 지금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건강이요. 네 베리님 깡통 네. 그 쥐불놀이 그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류원숙님께서는 어렸을 때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다 그냥 착하다 그죠. 네. 그 TS 뭐야 TJSGUD님께서는 네. 부모님 건강 먼저 생각해 봅니다. 네, 그렇겠죠, 그죠? 네, 전라도와 경상도님께서는 횃불을 돌려가지고 덜판, 저것도 쥐불놀이겠죠? 그 다음에 박진희님께서는
보름달 보고 피나이다 피나이다 키 좀 크게 해주세요. 베리님도 네, 집을 놀이. 네. 이미랑님께서는 별집 잘못 태우면서 어? 잘못 태우면서 빌었어요? 어디 아, 별집을 잘못 태우면서 빌었어요.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머리가 그 나빠서. 버퍼링이 심하신 분들 폰으로 보시는 분들이실 것 같은데 네네. 화면을 살짝 이렇게 딱 눌러보시면 네. 메뉴가 뜨는데 네, 그중에 화질 설정이 있어요. 여기 이거를 저화질로 하시면 절대 버퍼링이 네. 네, 없으실 거예요. 아, 네. 그래요. 네, 저화질로. 네. 네, 이게 저희가 아주 화질을 낮춰서 전체적으로 보내는 방법이 있는데 네. 그러면 이제 인터넷이 빠르거나 이 핸드폰이 빠르신 분들은 손해를 보죠. 네, 손해를 보시기 때문에 네. 어차피 화질 조정 기능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또 고화질로 보시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네, 화질 자체는 방송을 고화질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네. 네, 양해 부탁드릴게요. 소로님께서 조금 늦게 돌아오셨는데 네, 요 며칠간 파주 네. 출장 숙소에서 스마트폰으로 지금 시청에다가 채팅하기가 전파장애로 잘 쉽지 않다고 네, 그래도, 그래도 네, 들어와 주시는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제 여러분의 노래 실력을 겨루는 그런 코너가 되겠습니다. 네, 이 노래의 주인을 찾았습니다. 자, 오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출연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본인 소개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네요. 아, 네, 저는 세종에서 살고 있고요. 네, 아, 세종에서 음악학원을 하고 있고요. 네. 네. 이름은 김유견이에요. 와, 반갑습니다. 그럼 자. 음악학원을 하고 네, 계시면 반갑습니다. 원장님이시네요? 아들이 원장이고 저는 네. 뭐라고 해야 되죠? 대왕 데뷔 마마. 대왕 데뷔 마마 맞네. 그 느낌이신 것 같은데. 큰아들이 원장이고요. 네. 저는 도와주고 있어요. 아,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네, 학원에서 네. 혹시 우리 김유경 씨께서 또 가르쳐 주시는 과목이 있으신가요? 아, 저는 그냥 옆에서 청소해주고요. 그런 네. 것만 해주는 거예요. 가르치는 못해요. 그러니까 총감독이시군요. 네, 네, 실력이 부족해서. 네네. 아, 총감독. 실질적인 총대장님이시네요. 네, 좋습니다. 네. 네. 그래요. 네. 네. 자, 오늘 네. 그 세종시에서도 날씨가 많이 오락가락 했죠? 네, 비 많이 왔어요, 아까. 오늘 네. 뭐, 또 해도 갑자기 쨍쨍하게 뜨다가? 네, 해놨다가 비 왔다가. 네. 뭐, 그런 날 호랑이가 장가가는 날이라고 했죠? 그렇죠. 네. 우리 네. 동네에서는 네 여우가 장가가는 예, 날이었는데 여기는 호랭이가 또 그러니까 이 동네별로 분위기 다르네요. 네. 또 다른 네네. 다른 분은 또 아니. 여우가 시집가는 날로 또 네. 그래서 네. 물음표가 딱 붙습니다. 네. 어쨌든 결혼에 아, 관련된요. 네. 네. 저는 이웃 선생님을 너무 좋아해요. 아, 감사합니다. 네. 정말 생기고 너무너무 좋아해요. 아, 가만 있어 봐. 저를 좋아하는 이유도 또 많이 있었을 텐데 어떤 그렇죠. 점이 어떤 점이 좋아서? 저는요, 이렇게 이호 선생님이 항상 이렇게 트로트를 가르칠 때 보면은 예. 너무 이렇게 목소리도 좋지만 너무 이렇게 맛을 잘 내신다 그럴까? 어허. 그래서 정말 광팬이에요. 네. 네. 아, 그러면은 저희 그리고 또 네. 네, 말씀하세요. 이채윤 교수님은 네. 우리 아들내미가 또 팬이세요. 아, 진짜요? 네, 우리 막둥이가 노래를 하고 좀 배우고 있는데, 네네. 제가 너무 그 팬이라고 해서 내가 이제 얘기를 하니까, 아우, 엄마, 네. 너 너무 잘 알죠, 이채윤 그 교수님, 강사님 너무 잘 알아요, 그러는 거예요. 지난번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오, 진짜. 아, 네. 감사드립니다. 예. 진짜 가족분들이 저희 팬이시니까. 그러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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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면 당연히 오늘 뭐 출전곡도 이호수 선생님이 곡인가요? 아니면 또 어떤 노래가 될까요? 아니요,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제가 이제 많이 바빠서 요즘에 네. 이제 어르신들도 제가 뭐 케어하는 일이 있어서 네. 이어서 선생님들 중에서 제가 10분 내로를 진짜 좋아했거든요, 그 예. 곡을요. 예. 근데 그 노래를 너무 이제 뭐 난이도도 높지만
지금 네. 이제 제가 연습을 하나도 못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편하게 부를 수 있는 있던 노래 그 가져가를 옛날에는 좀 해봤었거든요. 어 최진희 씨 노래. 그 노래 최진희의 네. 가져가. 네네. 어 그러니까 원래는 10분 내 제가 작곡한 10분 내로를 하고 싶었는데 바빠서? 오늘은 네 바쁜 네. 관계로 네. 해서 아 네. 최진희의 가 네. 갑자기 배신감을 느끼네 또. 네, 그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네 객관적으로 네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노래만 네. 잘하시면 됩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은요 꼭 네. 그걸 할 거예요. 아 이분이 네. 바라서 네. 속내가 다 있어. 한 번 더 기회를 더 주면은 10분 내를 하시겠다 이런 얘기거든 지금. 네, 아주 장사를 잘하시는데 이분이.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키를 좀 맞춰볼게요. 오케이. 네, 네 키를 맞춰보겠는데. 가져가 모두 가져가 여기만 맞춰볼게요. 자 시작. 가져가 모두 가져가. 어때요? 괜찮나요? 아니요. 이 정도 키면 될까요? 어, 그냥 네 그냥 원키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원키로. 원키. 어 원키는 G인데 G인데 요거보다 좀 반키가 높거든요. 괜찮을까요? 네네. 오케이. 그러면은 가져가 시작. 가져가 네 어떻습니까? 어때요?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좋아요. 오, 그럼 좋았습니다. 이렇게 가겠습니다. 네. 자 키가 좀 높은 것 같은데 선생님? 아니 아니요 원키로 한다면서요 저기 최진희 씨. 네네네. 네 원키는 네. G니까 네 지금 방금 G로 한 거고 아까 제가 처음에 해드린 것은 그거보다 반키가 낮은 네 F 샵이었고. 네네. 그러면 G키로 갑니다. 네네. 네네. 아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G키로 가는 것으로 양자간의 합의를 보고 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주가 안 들리니까. 제가 시작하면은 네. 끝까지 그냥 노래를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방송에만 반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미코돌리님 어서 오세요. 늦었다고 네, 알겠습니다. 하시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냉정하게 돌아섰잖아 내 눈물을 밟고 갔잖아 이제 와서 그런 눈물 흘리지 마라 우리 지난 사랑인데 이제는 나도 너를 잊겠어 내 상처를 모두 줄 거야 네. 네. 시원한 거 신나게 잘 불렀어요. 와, 근데 왜 우리 김유경님이 힘이 아주 대단하시네요. 맞습니다. 아주 장가가도 쫙 너무 떨려가지고 긴장이 돼가지고. 네. 목소리 안 나왔어요. 어, 아니 근데 최근에 바빠서 돈 버시느라고 왜 연습할 시간이 전혀 없었다 그러셨잖아요. 네네. 네. 근데 보니까 뭐 연습 엄청 많이 한 이상으로 힘이 아주 그냥 짱짱 넘치는데. 그러니까요. 이거 그냥 내공이 아주 그냥 꽉 차이 계시는데. 예. 어떻게 된 겁니까? 아, 나 너무 긴장 많이 해가지고. 네. 너무 긴장했어요. 네. 자, 아무튼 아주 힘 있는 노래. 그리고 리듬도 네. 아주 좋고. 네, 아주 노래 잘 들었습니다. 노래 잘 들었습니다. 결과는 네, 방송을 알려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3SUJ님, 네, 박수를 많이 치고 계시는데 어서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래요. 이미랑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천하 여장사 김유경님, 힘이 그만큼 좋다는 거죠? 네. 네, 백영이님도 파워가 좋으시네요. 네. 자, 두 번째 참전자, 네. 출전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희망가요입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아이고, 늦게 전화 받아 정말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 거기 방송을 지금 틀어놓고 계셨죠? 아, 네네. 네, 네. 방송을 일단 좀 소리를 죽여주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소리만 낮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예예. 네, 그리고 핸드폰으로만 우리 통화를 할게요. 네. 네. 아이고, 영광입니다. 진짜 목소리를 들으니. 그렇죠, 그죠? 반갑습니다. 아이고, 영광입니다, 정말. 네. 네. 거기 방송을 계속 켜놓으시면은 시차가 생겨가지고 자꾸 이렇게 한 박자가 늦어지거든. 나중에 노래를 못 하시거든요. 네, 그 방송 소리가 전화를 통해서 저희한테 네. 들어오거든요. 그냥 TV를 끄세요. 예, 그걸 아니면은. 네. 네. 끄든지 아니면은 그쪽에 그냥 입을 막아버리든지 하여튼 두 개 하나를 선택해 네.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살짝 들려서요. 네. 네. 아, 지금도 네. 계속 소리 자꾸 들렸어요. 그죠? 아, 네. 예. 아니면은 지금 다른 분이 지금 듣고 계시죠? 아니요. 그러면은 그 소리가 자꾸 나는데? TV 소리인가요, 혹시? 아, 요즘 샤워하고 있어가지고. 샤워를 그럼 지금 목욕탕에서 지금 전화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여 샤워실에 집에. 아, 그래요. 네. 네, 네, 좋습니다. 아, 뭔가 지금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 상태로 자, 그러면은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불러주실 노래가 등유진의 사랑하시렵니까. 아, 가만 있어봐. 이 노래는. 그 왜 그 소녀 가수 전유진 노래가 좋아하는 예 그러니까 소녀 가수 전유진 양의 노래 사랑하시렵니까 최근에 나온 노래죠 그죠? 네. 아 그래요. 자, 이 노래를 또 좋아하시는군요. 자 그러면은 네 먼저 앞에 제일 먼저 한번 여기를 잡아볼게요. 네. 사랑 얘기를 자 시작 사랑 시작 사랑 네 요 정도 높이 하면 될까요 아니면 요보다 방키만 낮춰드릴까요? 낮춰주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사랑 요 정도로 시작. 사랑 네, 요 정도는 충분하겠죠, 그죠? 네네네, 좋아요. 아,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반주는 시차가 생겨서 지금 안 들려드릴 테니까 방송에만 제가 반주를 내보내고 그럴 테니까 제가 시작하면은 끝까지 노래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좋습니다. 사랑하지만 사랑하면 하지연 눈도 감기다 이 손가락 괴물을 쓴 하나의 사랑 하나의 사랑은 언제 나를 바라니 기분 쓰고서 기댈 때도 날 사랑 하실 것이니까 네. 와. 오, 네. 성 중에 잘 부르시네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자, 이건 이제 굉장히 신곡인데, 네. 이 따끈따끈한 신곡을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도 참 좋죠, 그죠? 그렇습니다. 새롭기도 네. 하고. 네. 근데 나온 지 얼마 안 된 노래를 이렇게 익히시려는데, 이게 또 시간이 별로 안 걸리셨습니까? 아니면 또 연습을 많이 하신 거예요? 그냥 틈날 때마다 네네. 계속 똑같이 부르고 하루 종일 따라 부르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네. 오늘 이제 노래를 부르실 때 이게 트로트 가수가 소개해드렸네요. 아이고 그러세요. 근데 오늘 이제 노래 부를 때 요게 네. 꼭 좀 수신 상태가 좀 안 좋은지 노래가 조금씩 조금씩 전화가 끊긴 게 그게 조금 아쉬워요, 그죠? 아 진짜요? 네네 그래요. 목소리가 힘이 있고 네 앞으로는 트로트 가수가 꿈이라고 하시는데 아주 좋은 그런 또 네 기회가 오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래든 저희가 다 유추가 되니까 네 노래 실력은 잘 들었습니다. 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네 방송으로 결과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래 잘 들었습니다. 아이고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네. 자, 이제 세 번째 오늘 출전 가수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네.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피망가요입니다. 예, 여보세요? 네, 우리 보고 있습니다. 들리죠? 여보세요? 네, 네. 안 들려요, 우리 목소리가? 아, 예, 예, 이제 들립니다. 잘 들립니다. 아, 갑자기 그래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이제 들렸어. 네, 반갑습니다. 들렸으니 망정이지. 네. 계속해서 말씀을 안 하시면 아 이분이 우리 한국말을 못 알아듣는 걸 하고 저는 지금 일본말로 모시모시 네, 이럴 뻔 네. 했습니다. 여보세요 하시네. 네. 그래요. 아, 네, 화면 그거 보다가 네. 네. 보다가 그래 막 받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쉽게 말하면 딴짓 하다가 지금 이제 네. 받았다 이 말이네. 아 그래도 방송을 보는 아니, 딴짓이었으니까 네. 시청하다가 방송 네. 시청하다가 네, 네. 좋습니다. 그래. 자 시청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네, 저는 경북 외간에 사는 황영애입니다. 아하, 우리 채팅창을 따끈따끈하게 달고 계시는 네, 황영애님이셨구나.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유, 예, 예. 네. 예, 반갑습니다. 그래요. 자, 우리 그 잘 계셨지요. 네, 우리는 뭐 잘 있었습니다. 예. 네. 그럼 오늘 저녁은 예. 저녁은 든든하게 좀 잡수고 나오셨습니까? 지금 안 먹었어요. 좀 긴장이 돼가지고. 감사해. 그러면은 그 기다리고. 빈속으로 예. 부르시는 게 더 편하신 스타일이신가요? 예,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노래를 부르는 스타일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네. 하춘화 선생이나 네, 하춘화 씨나 이런 분들은 노래를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절대 식사를 안 하세요. 그런 스타일이 계시죠.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춘화 선생님께서 절대 나는 이제 다 노래가 끝나기 전까지는 식사를 안 하신다고 그렇죠. 네. 저 같은 경우도 무대에 오르기 전에는 밥을 잘 안 먹는 스타일이거든요. 저도요. 예. 네. 그 왜냐면은 배가 너무 부르면은 그리고 이게 배가 부르면은 잠도 오고 그다음에 네. 그 트름도 나올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배에 힘을 딱 줘야 되는데 속에 뭐가 들어 있으니까 배가 원하는 만큼 근육이 안 들어가.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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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같은 경우는 또 뭐냐면은 배가 비어 있어 가지고 배가 좀 이렇게 고플 때 그때 이렇게 거의 우리 그 야생의 야수와 같은 그런 포효가 나오시는 그 포효가 그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성미가 이렇게 나오려고 그러면 저는 배가 제 배를 굶긴다니까 좀 이상하네. 굶어야 되니까. 그럼 그렇게 야성미가 나오도록. 그런데 네. 또 어떤 분들은 배가 고프니까 또 노래가 안 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배심이 뭐 안 받는다 이러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자, 그러니까 황영애님은 배를 비워야 되는 야성미가 네. 나온다는 그런 분이죠. 아, 오늘 야성미 기대도 네. 될까요? 최선을 다해서 불러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어떤 노래?
서지호 가수님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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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서 뭐 하는데? 네, 예. 호나미님 별풍선 20개 감사드립니다. 아 호나미님 별풍선 20개 감사합니다. 뿅뿅.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키를 일단 맞춰볼게요. 네. 자, 저 제일 높은데, 네. 다이나나나나. 거기가 이제, 여기가 제일 높을 텐데, 네. 거기를 한번 맞춰볼게요. 저, 거기 가사가 뭐더라? 제일 처음에 한번 맞춰볼게요. 네. 자, 여기서, 자, 나나나나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바람이 나를 울리기 전에, 네, 또 눈물이 나를 가두기 전에 떠나야 해 잊어야 해 여기서 돌아서야 해. 네, 또 아직도 못한 말이 너무나 많은데. 네, 또 이대로 지워야 하나. 좀 예. 높은 것 같은데. 높은 것 같으시죠? 뭐, 아니, 예. 예, 그대로 갈까요? 아니면 그냥 이게 G 마이너. 그래, G 마이너. 그래, G 마이너로 해야 되는데 지금 하신 게 네 B 마이너로 지금 하셨거든요. 그렇지, 예. 좀 높지 그지. 예, 그래서 G 마이너에서 예, 예. 보세요. A 마이너, B 마이너 무려 두 키를 지금 올렸는데,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G마이너. 작년의 일인데, 네, 그분도 G 마이너를 B 마이너로 부르다가 그때 한번 눕더니 아직까지 못 일어나신 분이 계셨어요. 피곤해가지고. 자, 그러면 키를 맞춰서. 자, 네. G 마이너로 갑니다. 네. 자, 그럼 뭐냐면은, 네. 이대로 띄워야 하나. 얘기를, 자, 시작. 이대로 띄워야 하나. 네, 요렇게 갈까요? 아니면 아~ 예, 예. 네, 요것도 반키를 조금 낮춰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예. 네, 예, 자, 예. 그래서 반키를 좀 낮춰드리면은, 네. 이대로 지워야 하나. 자, 시작. 이대로 지워야 하나. 요 정도는 어때요, 됐겠죠? 이 키. 예, 그 정도, 예. 요 정도? 예, 된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갈게요. 네, 갑니다. 자, 역시 반주는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만 들려드리고 가수에게는 안 들려드릴 테니까 시작하면 끝까지 노래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잊어야 해 여기서 돌아서야 해 아직도 못한 말이 너무나 많은데 이대로 지워야 하나 당신이 날 못 버린다니 내가 먼저 떠날 수밖에 네 아주 시원한 노래 들어줬습니다. 네 아우 아니 지금 노래 하시면서 막 흔드시면서 노래 하신 거죠? 아
쬐끔예. 쬐끔예. 아, 율동이 보입니다. 왜냐면 노래가 너무 신났어요. 어, 율동이 이게 안 나오면 이런 그 신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김영현 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 그래 김영현 님께서 50개 감사드립니다. 노래 잘하셨다고 50개를 팡팡 쏘셨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자, 이제 노래 부르고 나니까 백영희 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백영희 님께서 100개를 퓽퓽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노래 부르고 나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아유, 이제 한시름 나왔습니다. 맛있는 거 먹어야 되겠네요. 예, 네. 이제 맛있는 거 이것저것 다 꺼집어내서 막 이제 배부르게 남산만 하게 이제 드세요. 네, 노래 너무 잘 부르셨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박사님, 교수님. 네. 서경현 님 별풍선 감사합니다. 50개 감사합니다. 허정현 네. 님께서 네. 네, 별풍선 또 50개를 퐁퐁 50개 감사합니다. 쏘아주셨습니다. 허정현님 감사합니다. 네. 자, 네. LUVJAY 님께서 황영현 님 목소리 진짜 참 좋네요. 네. 네. 그 음색이 좋다고 그죠? 네. 러브제이 네. 님 네. 반갑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번에 이제 이 노래의 주인을 찾습니다. 마지막 출전자가 되시겠는데요. 네,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한가요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기다리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굉장히 갑자기 전화를 받으니까 떨리네요. 아니, 뭐, 우리끼리인데, 뭐, 떨릴 게 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저, 그, 지금, 네. 아이고, 굉장히 떨리네요. 저도 황영애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네, 황영애님 별풍선 50개 감사드립니다. 예, 조금 전에 노래를 멋지게 부르신 우리 황영애 씨 감사드리고요. 네. 지금 여기 3명밖에 없는데 떨릴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아, 예.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네 분 네. 출전자 중에서 네, 유일하게 청일점으로 네, 우리 전상옥 씨가 지금 참여하셨는데 아, 예. 어디서 전화 주셨습니까? 아, 예, 지금 저기 불광동입니다. 아, 서울하고도 불광동. 네. 네. 아. 예, 예, 서울 은평구 불광동입니다. 아, 그쪽은 그 뒤에 그 왜 뭐죠? 네네. 그 산 이름이 산가, 북한 네, 북한산이. 예. 북한산도 여기는 있고. 여기는 북한산. 네. 여기는 저 이제 뭐라 그럽니까? 삼각산이라 그래요. 그렇죠. 옛날에 불광산하고도 네. 예, 예, 예. 맞아요. 그게 불광산, 이제... 불광산 그 아, 이제 북한산 그쪽으로도 하고 저 또 여기다 삼각산이라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래 그 이름을 따 가지고 우리 가요에도 예, 예, 예. 삼각산 손님이라는 노래가 네, 있죠. 그죠? 오, 그 정도입니다. 네. 예, 예. 네. 그렇습니다. 박재홍 선생님이 예, 예. 불렀던 노래로 기억하는데 삼각산 좋습니다. 이게 삼각산 네. 오늘 삼각산 삼각산 한 번씩 오르시고 합니까? 네, 자주 갑니다. 바위 것도 많이 있고요. 예. 그 좋아요. 뭐가 그렇게 공기도 좋아요? 좋고 아주 또. 좋아요. 공기도 좋고 그 올라가면은 소나무들도 있고 네. 너무너무 좋아요. 네. 올라가시는 걸 네. 보니까 네, 굉장히 지금 건강도 네네. 좋으실 것 같아요. 평소에 다른 또래분들보다 그렇죠? 건강이 좋으시죠. 네. 예, 그렇죠. 이제 오늘 여기 건강하죠. 건강하긴 하죠. 그렇죠. 네. 피만가요이 오늘 출전한다고 삼각산 그 산신령님한테 보고하고 오셨습니까? 아, 예, 보고했습니다. 신령님께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잘하라고요. 잘하라고요. 네. 기운이 좋습니다. 예, 반드시 예, 오늘 예. 길한 일이 있을 네, 테니까 예. 열심히 해보라고. 네, 예, 예. 예, 좋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어떤 노래 준비하셨나요? 저 박우철 씨의 그 연모라는 노래를 지금 준비했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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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키를 먼저 맞춰볼게요. 천년이고 만년이고 여기가 제일 높은데 천년이고 시작 전상옥님이십니다. 천년이고 만년이고
네, 요 정도 키 하면 될까요? 마음을 보지만 네, 그러니까 요 정도쯤 네, 키 어떠세요? 잠깐만, 잠깐만 정상훈님 네. 키 어떠세요? 네,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네, 괜찮아요 아, 좋아요, 네. 좋아요 네, 이분이 원키로 하면 돼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부르시는 분은 네. 정상훈님이시고 네. 네, 연몰 선택하셨고 불감동에 네, 네. 살고 계십니다 네. 네, 자, 출발할 테니까 네, 시작하면 네. 노래 불러주십시오 네 네 네. 저도 못하면서 사랑했으나 앞이 캄캄 안 보이지만 당신과 약속이나 한듯 돌아가는 길이 지웠다 시간은 우리 아니가 아니고 이제와 왔던 길을 바꿀 수 있나 마음도 아니고 내 마음 어렵고 지만 당신을 떠나서는 나도 흐렸다고 뜨거운 가슴이 말하네 네 아주 감동적인 노래였습니다 아이고 되게 힘드네요 네. 반주가 안 들리니까 이상하네요 아 그렇죠 네 원래 이제 네 어 명의 네, 네. 명의는 뭐냐면 반주가 있든 없든 간에 네, 네. 그래도 노래 할 사람은 네, 네, 다 네. 하고 네 그게 바로 명인이죠 그죠? 근데 반주가 안 들리셨다고 아, 이상하다고 하셨는데 네. 반주에 잘 어울리게 잘 네, 부르셨어요. 네, 네, 네. 오 그러니까 말이죠. 네. 네. 어 근데 이제 아이고, 평소에 네, 네 어떻게 노래를 공부를 네, 네. 하셨기에 기교가 아주고 아주 맛깔나게 네. 잘하시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네. 평소에 노래 연습을 좀 합니다. 아 그래요. 가끔 합니다. 연습할 때는 뭐 어떤 네네, 것을 오늘 예, 네, 뭐 저기 뭐야 저기 컴퓨터에서 이렇게 해갖고 네. 연습을 합니다. 아이고 그러시군요. 컴퓨터 녹음하셔가지고. 예, 예. 맞아요. 꼭 유튜브에서. 이렇게. 그래요. 유튜브를 예. 아 우리 예. 또 톡송 예. 강의도 보시면서 그렇게 또 참고를 하시나 봐요. 네네네. 그렇군요. 유튜브도 듣고 네. 또 우리 저 이호섭 박사님 그저 강의도 가끔 듣고 네. 그렇게 해서 노래를 배우고 있습니다.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예, 전라도와 경상님께서 네. 삼각산에서 큰 소리로 연습한 기가 막 이렇게 나오는 것 같다고. 아주 시원하셨습니다. 네. 자, 그래요. 자, 노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결과는 방송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야, 참 이렇게 해서 오늘 네 분의 네. 노래를 이제 또 들었는데 오늘도요 이 네 분의 노래 실력들이 정말 막강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또 목소리도 각양각색이셔가지고 네네. 다 개성 있으시고 창법도 다 다르시고. 네, 그렇죠. 그래서. 네네. 네, 첫 번째 출연자 네. 김유경님께서는 가져가를 불러주셨고 네, 두 번째. 박상은님께서는 사랑하시렵니까 불러주셨고요. 그렇죠. 황영애님께서는 여기서. 그다음에 전상욱님께서는 연모를 네. 불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네 가을공주님께서 정말 노래 잘하시네요. 그렇죠. 이제요. 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이제 저마다 마음에 점 찍고 계시는 그런 또 심사의 결과도 있으실 텐데 또 어떤 분이 올라가실지 어떤 분들은 우리는 지금 이제 마음에 지금 이제 결정을 지금 어느 분을 할까 좀 고민을 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과연 어떤 분을 낙점을 할까? 네. 그렇죠. 박진희님께서 의견들이 올라오고 계시네요. 박진희님께서 네. 지금 하시는 말씀 역시 피망가요 수준이 아주 그냥 날로 발전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께서도 다짜마다 생각하신 네, 그런 이 채점을 하고 계시는데요. 네. 네. 박지인 님께서 또 네 분 모두 올라가시면 안 되냐고. 아, 그랬으면 좋겠는데. 네, 저희도 네, 이 경연 대회라는 것은 네. 그렇습니다. 다를 또 올리게 되면 경연이 안 되니까 그게 좀 안타깝죠. 그죠? 네. 너무 아쉽죠. SKS202님 벌써 가시기에 오늘도 즐거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부와이 부와이. 네, 다음 주에 또 오세요. 네. 그래요. 네. 녹수가유님께서 어렵습니다. 그래요. 이미랑님께서 두 분 뽑는 아니요 한 분을 원래 뽑게 돼 있는데 우리 네. 이제 이채원 선생하고 저하고 최종적으로 네 이렇게 선발을 했는데. 똑같은 번호가 뽑힐 때는 그냥 그분이 올라가는 거고요. 만약에 서로 다를 경우에는 네, 네, 그 두 분 다를 네, 올라가시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죠. 그죠? 네. 네. 김은희 님 네, 또 의견 올려 주셨고요. 다들 자, 네. 어렵다고 다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네 분 중에서 월장원전에 진출하실 분, 네, 과연 어떤 분일까? 자, 지금 우리가 하나, 둘, 셋 하면 이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자, 하나, 둘, 셋. 아이고, 오늘 달라졌네요. 네. 네. 이럴 경우를 위해서 네. 지금 3번 하고 4번이 지금 나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예. 달라지기 때문에 네네 네, 두 분 올리기로 하셨잖아요. 두 분을 예 같이 올려야 되겠어. 약정하셨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래서 네 전상옥님 연모 그리고 여기서 불러주신 황영애님 네 두 분이 네. 월장원전에 진출을 하셨습니다. 아, 너무 자, 가져가의 김유경님 아주 힘도 좋았고요. 그리고 전유진 씨의 사랑하시렵니까 불러주신 박상은님께서도 네. 네 노래 너무 구성지게 잘 해주셨는데 오늘 핸드폰이 못 받쳐줬어요. 그렇습니다. 노래에 비해서 잡음에 비해서 그러니까 네. 네 너무 아쉽으니까 다시 한 번 더 신청을 해주시면은 네네.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 같아요. 실력은 출중하시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말이죠. 네, 여러분께서 끝까지 네, 응원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고 네, 정말 재미있는 피망거를 만들어 주셔서 여러분께서 예,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끝날 때까지 연동님께서 이렇게 해 주셔서 어떡해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자, 여러분 남은 시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